고용주와 고용인이 있어서 업무를 체크할 수 있는 곳은 다 사용할 수가 있겠구나. 모든 사람들이 업무를 서로 체크를 하고 확인할 수 있게끔 알바 체크를 사용하는 매장들은 알바생들과 정말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겠구나. 잘 되는 매장에는 다 이유가 있다. 안녕하세요. 알바 업무 관리 서비스 알바 체크를 하고 있는 권민재입니다. 알바체크는 이제 알바생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어플이고요. 먼저 해야 할 일을 뭐 매일, 주간, 월간으로 설정을 한 번씩 해놔서 쉽고 편하게 확인을 하면서 했던 일들을 인증을 남길 거는 이제 사진으로 남기고요. 사장님들은 이렇게 외부에 있어도 그걸 해야 할 일을 다 보면서 아, 오늘 이렇게 일을 잘했구나. 한번 피드백을 해줘서 이런 일들은 이렇게 고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서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제가 2017년도에 외식 매장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20명들의 알바생들과 함께 일을 했는데요. 같이 재미있게 일을 하면서 정말 잘 운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가 외부에 있을 때 너무 불안감이 많아지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나 알바생들이 뭐 발주를 잘했는지 저도 모르게 자꾸 CCTV를 보게 되고 잔소리가 많아지고 혼내는 형식이 되더라고요. 정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어플을 사용했지만은 오히려 일을 만들더라고요. 조금 더 편리하게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확실하게 남기면은 책임 회피도 안 되고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별이 되고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바 체크를 개발할 때 맨 처음에는 제가 사장님들한테 직접 대면 인터뷰나 문자로 계속 필요한 피드백을 계속 받았어요. 52가지의 피드백을 다 녹여가지고 사장님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적으로 지금 위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 8월 기준으로 자영업자는 566만 명입니다. 협업툴로 말씀드리면은 뭐 스타트업들이나 사무직 용어 많지만은 뭐 이런 자영업자들이나 아니 매장 관리를 쓸 수 있는 데서는 지금 보통은 이제 카카오톡이나 밴드를 많이 사용해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알바체크 강점은 아무래도 이제 사용성이 워낙 편리한 겁니다. 큰 매장에서 60대의 어머니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정말 간단하게 만들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데이터들 많이 모여집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잘 가공을 해서 업종별로 필요한 거를 저희가 가이드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처음으로 저희 고객으로 대신 이제 편의점 3개를 하시는 사장님이 계시거든요. 아, 이걸 하니까 너무 좋더라. 그리고 새벽에 항상 불안했는데 이걸 아침에 일어나고 해야 할 일 쫙 보면서 사진이 찍힌 거 보니까 아, 너무 좋아서 지금 엄청 좋게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가 추가하는 대로 잔소리가 줄고 있다. 알바생들도 사장님들이 뭐를 안 해서 너무 좋다.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놓치지 않고 일들을 많이 하니까 실수가 적어지면서 사장님들을 좋아하면서 선순환 구조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되게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알바체크는 일단 12월에 이제 정식 버전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이제 업무 관리를 확실하게 좀 구축하고 더 나아가서 스케줄 관리, 뭐 출퇴근 관리까지 하면서 아, 이게 단순히 알바 시장이 아니라 고용주와 고용인이 있어서 업무를 체크할 수 있는 곳은 다 사용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단기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업무를 서로 체크를 하고 확인할 수 있게끔 확장 사용을 생각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기 스타트업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마 사람일 것 같습니다. 팀을 모으고 팀을 빌딩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초기 스타트업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 구하는 데는 지금 수단과 방법을 안 하고 지금 다 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지금 개발 팀장과 디자인 팀장도 그분들이 이제 합류하면서 이제 개발이나 아니면 디자인 쪽으로 이제 급격히 지금 성장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후발주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게 우리가 첫 번째로 닥칠 위기라고 생각하고요. 무의미한 데이터가 아닌 정말 현장에서 사장님들이 필요로 하는 요소를 지금 다 집약적으로 모아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업종이나 다양한 곳에 사용하면서 저희가 데이터를 잘 모아서 가공을 해서 그래도 알바체크가 가장 편하구나, 정말 사용하기 좋구나, 후발주가 들어와도 진입점을 높을 수 있는 서비스로 지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알바체크가 복지의 이미지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알바생 하면은 좀 안 좋은 시선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정말 알바체크를 사용하는 알바생들은 정말 일을 잘하고 알바체크를 사용하는 매장들은 알바생들과 정말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정말 매장에 저희 알바체크 이렇게 스티커 붙어 있으면은 그걸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이제 알바체크 라운지를 만들고 싶습니다. 알바체크를 사용하는 알바생들이 알바체크 라운지에 오게 되면은 편안하게 커피를 무료로 먹을 수 있고 쉬고 서로 윈윈하면서 생태계를 조금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지금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무조건 해봐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해봐야지 이게 정말로 어려운지 아니면 뭐가 부족한지를 알고 저도 다섯 번의 창업 경험을 통해서 많이 성장하고 좀 멘탈이 좀 강해졌거든요. 무리하게 하지는 마시고 정말 자기 능력한 안에서 배울 건 배우고 또 성장할 건 성장하면 나중에는 진짜 자기가 꿈꿀 수 있는 목표에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